사실 원래 2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2부는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 한번 볼까요? 아까워서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 왜 동양이랑 서양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다 설명이 되는 거고, 이게 왜 꼭 양성공해야 하는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려우니까 양성공이라고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이것도 다 의학적인 권장운동, 보통 다 운동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의학적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다 구해놨어요. 이 앞에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제가 하는 건 태우권이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기본 수련법인 의대공은 이 정도 점수입니다. 그리고 사회, 이게 이제 생활습관병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는 싶었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만성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척추질환, 관절질환, 중풍, 심혈관,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 만성적으로 그냥 살다가 이게 걱정되는 경우는 제가 의사분들도 존경하지만 병원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자료를 만든 건데 시간이 안 돼요. 생활습관이 어떻게 생겼나 이걸 알려면 인간을 다 알아야 돼요.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원래는 이렇게 살았는데 봅시다. 6시간, 8시간 걷고 60분만 먹고 해가 지면 자고 150명 말고 이렇게 살았는데 보십시다. 60분만 먹고 하루 8시간 걷고 이런데 혈성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냥 꼬박꼬박 잠들고 뭐 알고 지낸 사람 있지도 않고 이런데 자율신경에 가고 이렇게 과로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이미 생활습관에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원시 인류들은. 그래서 굶어 죽거나 병으로 다쳐 죽긴 했어도 생활습관병 이런 만성질환을 드물었다는 거죠. 요즘 그 마사이족 이런 사람들 결과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상한 것만 막 먹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혈관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자세도 안 좋고 계속 앉아있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꾸부정하게 있거나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자율신경 신호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unknown disease, 원인불명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해석하기 쉬운 질환이에요. 생활습관병, 인간을 알고 나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넘어가시고. 진화와 대사를 알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핵심 장표인데 설명을 다 하게 합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몸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몸이야. 자율신경계야. 그런데 원래 진화상에서 얻어진 그 공통 DNA 조건,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우리가 DNA를 받았잖아요. 그 조건에 비해서 계속 많이 먹어. 그러면 몸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영양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돼야지 뭐 소변 대변 나가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혈액에 가지고 있거나. 이게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이라고 이름 붙였지 서양 의사들이. 그리고 소변으로 내보내면, 이게 당뇨라고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체내에 좀 가축적돼서 체중이 늘어나거나, 이게 이제 비만이라고, 비만도 이제 질병 명의니까. 이렇게 몸이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붙잡아다 요즘 약을 먹이고 있죠. 그리고 설계 조건보다 운동이 부족해. 그럼 일단 근육이 약해지겠죠.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 안 되니까, 혈액순환 안 되면 또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척추가 약해지네, 뭐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네, 목이 아프네, 관절이 안 좋네, 무릎이 아프네, 이게 다 이렇게 생기는 건데, 병원 가면은 무릎 아프니까 병원 가면 몸 쓰지 마세요. 운동 부족 더 심해집니다. 계속 또 악순환이 되는데 혈액순환은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 몸에 혈액순환 관련된 게 제1심장, 제2심장 있잖아요. 근데 제2심장은 자율신경이 조절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제 심령은 견해가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는 아, 그 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심장을 안 쓰니까 제 일 심장을 막 족쳐서라도 보상을 해보자 하는 게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혈압 상태가 오래되면은 동맥경화 그리고 뭐 중풍신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엄청 쉬워요. 몸이 어쩔 수가 없이 적응을 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자율신경 실조라거나 이제 뭐 끝에까지 가 이런 게 다 어우러지면 보통 이제 암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 적응인지 병리적 결과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양의학에는 일단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게 생리냐 병리냐. 그리고 사람은 체질마다 다 다른데 DNA가 다 다르니까 평균치가 의미가 없어요. 뭐 120, 80 정해놓고 그냥 다 약 먹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가장 적정 혈압이 어떻게 120, 80이겠어요? 다 다르지. 물 2리터씩 다 마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튼 그 선호를 헤아려서 신중하게 치료해 갈 그런 관점을 서양의학에서 준비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는 만성질환자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공통점은 고혈당 지상성. 암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이 고혈당 저산소가 건강이 악화되면 만성질환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거다 지적한 학자는 많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이 운동을 안 하니까 체내 혈당은 혈액 속에 혈당은 많아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또는 뭐 숨을 못 쉬어서 산소는 계속 부족하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 영양분은 있는데 유산소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ATP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껏 한다면 조금씩 유산소 대사가 만들어지면서 노폐물이 막 생겨나죠. 노폐물 때문에 에너지는 더 부족해지고 여러분이 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영양분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영양분을 잘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써보려고 하면 안 좋은 길로만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대사의 지옥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막 뭐 돌연변이가 막 생겨나겠죠. 이런 돌연변이 저런 돌연변이 생겨날 건데 암 같은 경우는 저산소 조건에서 저산소인데도 혈당을 막 쓰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암세포 주변에는 지방 조직이 엄청 밀집되어 있습니다. 혈당을 남아도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암세포로 계속 막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온리 무산소 대사. 얘는 아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고장나 있어요. 그 아까 말한 유산소 대사는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얘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기능이 고장나 있어가지고 오로지 무산소 대사만 합니다. 무서워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나 그 무산소 대사를 많이 할 수 있냐면 무한 증식이 가능해. 한 번 증식할 때마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계속 이 남아도는 혈당 잡아다가 산소 없으니까 무산소 대사 시키면서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이 무한 증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보면은 유전이 좌우하는 건 한 5%나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기타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산소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막 써낼 수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에서 나타난 거죠. 보통 상태라면 산소가 많이 있는 조건이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지. 그냥 생겨났다가 면역세포가 확 죽여버려 없어질 건데 지금 몸 상태가 이런 놈이 딱 튀어나오면 엄청 일을 잘하는 상태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암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죠. 암 환자 조금만 운동해도 생존율이 높아져. 만약에 이 환자가 양생공을 수련했다면 많이 높아지겠죠. 생존율이.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후에도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낫겠죠. 이제 아 결론 잠깐만. 아니 잠깐 아깝다. 이게 지금 만성 서양의학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양의사 자체들도 책을 많이 써놨고 이른바 좀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펼쳐졌나. 이 과학적 인과 분석이 없고 대안 제시도 없고 특히 운동 변수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부족한 자료들밖에 없어요. 뭐 걷기나 하라든가 내지는 뭐 활성산소 때문에 뭐더라 항산화 물질 이런 거 먹으라든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먹는 순간 다 분해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의 생리상태를 최적화시키는 그 조건을 만족해주는 거 말고는 근본적인 치료는 다 어려운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자가 치료 안 되면 의학이 바뀌어야지. 의학은 그대로 두고 환자한테 계속 두드려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돼버리거든요. 다 이 지금 병원에서 힘들어 치료하기 힘들어하는 질환들이 다 설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이광이가 다 설명이 되는데 나중에 원래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인과관계를 밝힌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건 몰라. 밖에 나오는 증상만 수치 나오면 그냥 이것만 막 고칠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런 환자가 양산이 됩니다. 원래 근본 원인 놔두고 이런 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면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원래 치료해야 될 건 원래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죠. 이것보다 더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 자체. 이런 건강검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진단법인데 식사 어떻게 하냐, 운동 어떻게 하냐, 수면 어떻게 하냐, 스트레스는 받고 있냐를 물어본 다음에 GS하고 비교를 합니다. GS, General Standard, 일률표준 생활습관과 비교를 해서 제일 고쳐야 할 것 위주로 얘기를 해줘요. 제일 보통은 이제 운동이 제일 좋죠. 그리고 맥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질성이 뭐 소형인이냐, 소음이냐, 태음이냐, 태형이냐 구분해서 약을 쓰고 복진에서 뭐 약이나 침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도 쉬워요. 다 운동 부족이야, 다. 열에 아홉 명이 아니고 열에 열이 운동 부족이라 이게 다 다르면 어떤 사람은 음식이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 수면이 복잡하고 하면 치료가 어려운데 양생공 하나 시키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아, 이게구나.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책에 보면 뭐 저체온 때문에 온열요법, 고혈당이니까 식욕법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근본 해결이 아니죠. 피가 안 가서 몸이 차가워지는데 그걸 뭐 따뜻하게 뭘 온열요법 해줘라 그건 눈 가리고 암이고 이 세 가지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이 다 양생공 수련 하나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양생공 치유 효과 모든 원인 불명 만성 질환. 제가 주장하는 게 참이라면 진짜로 낫느냐? 진짜로 낫는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에요. 나왔고 또 우주협착증. 아 이건 제 아버지 케이스예요. 제 아버지 11개월 걸렸습니다. 11개월 다리 못 쓰시다가 지팡이 짚고 그건 수술만 안 하셨어도 중증 환자라고 해도 금방 나아요. 수술한 경우는 증상이 경증이라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뇌초착증. 이분도 병원에서는 이분은 이제 제 말 좀 따라 하다가 좀 좋아졌는데 이분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 엄청 더디게 좋아지거든요. 그냥 이제 주변에서 막 그 수술해봐라 해서 수술했다가 연락 두절 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병원에 수술해라 했는데 수술을 안 받고 왔잖아요. 대부분 다 쉽게 고쳐져 버립니다. 병원에 수술 권유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바세기면 10%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분도 유출작증 수술 권유 받고 4개월째 치료 종결. 어깨 50견인가? 회전근개 파열이구나.
엄청 빨리 좋아지, 나이가 젊으면 아주 쉽게 좋아집니다. 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고 3개월 만에 일상생활 큰 지장 없었지. 근데 이제 수련 여부에 따라서, 아, 이분은 지금 약을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만성질환자는 지금 증상이 뭐 심하다, 약하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미치겠어요 해도 몇 주 만에 보통 호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케이스는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거나 시술을 여러 번 받았거나 수술은 한 번만 해도 난치성이에요. 수술은. 그리고 양약, 뭐 혈압약, 당뇨, 고지혈증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난치성입니다. 그 기간이 한 몇 년 됐다. 그땐 저도 예측이 안 돼요. 얼마나 치료를 해야 나을지. 그냥 그만큼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법들이 좀 심각해요. 그 해가, 해악이. 그냥 근골격계 질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아주 쉽게 호전된 경우가 아주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생공을 써서 흔히 내과 질환이라고 하죠. 만성 대사질환,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도 좋아집니다. 다만 이제 약을 오래 먹은 경우는 난치성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말고 호전되는 건 다 똑같아요. 뭐 걷기, 헬스 이런 걸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식이요법 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당뇨가 제일 어려워요. 대사질환 중에서도 당뇨 하나가 제일 어렵다는 거. 당뇨 치료할 때는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고. 이분도 투석 걱정돼서 왔다가 뭐 투석하고는 거리가 멀게 좋아졌는데 중간에 이제 가정 문제로 그냥 정체된 케이스긴 한데, 투석을 시작하고 오면 저도 힘들어요. 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생리력이 있어야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면 힘들겠죠. 조금씩 채워내기가. 폐암, 제 장애로운 케이스. 제 말 듣고 좋아졌다가 방심해서 다시 사업하다고 하시다가 일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의사가 기대수명 1년이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고 저한테 받고 한 3개월 동안은 엄청 몸이 좋아졌어요. 급격하게. 근데 3개월째 방심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몸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다시 병원 갔는데 그때부터 의사 말 듣고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그 후로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수명 1년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진짜 1년 동안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권하는 시술 치료를 했을 때 1년을 버틸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요. 이분도 이제 지금 암은 워낙 어려운 질환이라 저도 뭐 끝까지 간 예가 없어서 그냥 예만 보여드리는데, 한 달 만에 25% 체력이 한 75%까지 회복이 됐죠. 기타 만성 질환. 이건 신경계 질환. 모든 증상 호전 중. 양생공 수련을 병행할 때의 특징입니다. 모든 증상 호전 중. 엄청 많죠? 증상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하면 이 하나하나가 다 치료법이 달라져요. 약이 다 달라지고. 불면증 케이스 다수. 탈모 케이스 다수. 여드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생공은 어떤 인위적인 방향으로 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DNA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몸을 이끌어 가줘요. 조절을 해주는 거죠. 체질 개선, 영양 개선, 뭐 이건 엄청 쉽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양생공 수련을 같이 해간 환자 중에 이제 완치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완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상황이 다 달라서 뭐 치료 기간은 1년이다. 그럼 1년 안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완치는 정말 끝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호전되지 않는 만성 질환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좌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은 병명을 불문하고 운동 부족이 제일 변수다. 나쁜 운동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제1변수를 놔두고 이 그냥 증상 따라서 이 증상만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증상만 변해갈 뿐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근본 치료를 하려면 제1변수 개선에 주력해야 되는데 운동 부족을 개선해야 되는데 다른 운동들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양생공수련이 그나마 제가 찾은 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고 기존의 치료법이나 그러니까 탕약이나 침뜸 이런 것과 함께 양생공수련을 병행하면 저는 진짜로 만성질환에 대해서 의료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생공의 피오스. 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